안녕하세요. 스티펀 부동산 그룹의 애슐리,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우. 저희가 지금 정말 엄청난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 딱 쇼룸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로마 향. 대표님 왈프라니 연구향. 저는 호랑이고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거든요. 네,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네. 스파 가면 나는 이제 이 너무 아로마 향 너무 좋죠. 네. 여기 이 아로마 향을 잔뜩 또 뿌려놓은 이유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저희가 바로 희계 스타일의 개발 프로젝트인 써너스를 드디어 방문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또 유명한 또 개발사죠. 말콘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시공사로 또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다가 이제 시행까지 맡아서 진행하는 이 말콘은 이 버킷틀람 지역의 567 클락이라고 이 하이라이즈도 이제 지은 유명한 개발사죠. 그래서 이 말콘이 짓는 버킷틀람의 새로운 프로젝트 바로 써너스죠. 네, 이 써너스 이름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. 네, 써너스의 의미가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별장, 스파 이런 거를 가지 말고 집에서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즐겨라 하는 의미에서 이 써너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, 사실. 북유럽 이 스칸디나비안 감성을 이제 흠뻑. 그러니까요. 네. 여기 스칸디나비아가 있어! 약간 이런 느낌. 저는 실제로 오고 나서 또 말씀드린 게 휘슬러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스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집 내부도 내부고 이 커먼 에리아에 있는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자재들 네, 사실 굉장히 놀랐잖아요. 마감 하나하나까지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 쏘나우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버킷틀람 지역에 또 지어지는 저층 콘도잖아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7층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경사 때문에 7층이 된 거고 6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710 코몰렉 에비뉴에 들어오는 저층 콘도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주소도 사실 코몰렉 에비뉴잖아요. 네. 이게 코몰렉 근처에 있는 지금 지어지는 저층 콘도이기도 해요. 그래서 또 이 말콘에서 이 컨셉을 좀 더 이 레이크하우스라고도 잡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완공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 완공은 2027년 하반기. 네, 완공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총 165채가 들어오는 프로젝트고요. 네, 플로어플랜은 주니어 1베드룸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하게 들어올 예정이고요. 저희가 이 쇼룸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뭐 냉장고나 뭐 캐비넷, 카운터탑, 뭐 백스플래시에서 이 느껴지는 스칸디나비아 감성의 이 인테리어. 네,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빨리 쇼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렛츠고 뭐하세요? 렛츠고 맞지? 하나 둘 셋 렛츠고! 네, 이렇게 소개해드린 멋진 이 쏘나우스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주니어 원베드룸은 499,000불, 원베드룸은 50만불 초반, 원베드룸 대는 60만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. 2베드룸은 70만불 후반, 3베드룸은 90만불 후반부터 시작합니다. 디파짓은 한시적으로 15%로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저희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에 연락 주시면 또 저희만의 특별한 혜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스티브한만의 특별한 혜택 받으시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? 778-903-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써너스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, 지니님? 정말 완전 제 취향 저격. 네. 자동으로 이제 휘바휘바가 나오네. 꼭 와보셔야 됩니다. 이 향과 이 인테리어를 느끼시면 휘바휘바가 바로 나옵니다. 그렇죠. 사실 저희가 이 짐을 저희가 보여드릴 때 이런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인테리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보여드리긴 했었어요.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좀 오 되게 예쁘다. 그쵸. 정말 집 잘 이렇게 인테리어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건물 자체를 스칸디나비아의 영혼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뛰어났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 게 사실 분양사무소가 카페 옆에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말콘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소 저희 같이 오셔서 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야심 자격, 풍요로운 감성, 소나우스 문의주세요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